그만으로 저게 어떻게 바뀌죠? 마술 같은데. 정말 마술 같네요. 넓다는 얘기 제가 들었었는데 입도 넓고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지금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 피온 막상 해보니까 느낌이 다르시죠? 네. 수돗물로 할 때도 훨씬 좋았고. 아, 그럼요. 빨리 변환했어요. 지금 더 부었어? 지금 잉크 한 방으로 얘만 한 방을 더 넣는 거예요. 한 방을 더 넣은 거예요? 그런데도 차이가 많이 나네. 이 왼쪽 게 그냥 수돗물이고, 이거는 이제 수돗물을 피온에 돌린 건데, 오른쪽 거는 지금 잉크 양도 두 배를 넣었는데 분해를 해내고 있네.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물만으로 저게 어떻게 바뀌지? 그러니까 그런 그 물을 분해하는 능력이 있는 게 균도 죽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사장님 오셨을 때, 네. 기후센터 과장님 와가지고, 네. 뭐 이래 해갖고 뭔가, 자기는 확인하게 들어온 게 이게 안 보이는 모양이라요. 네. 그래가 반신반의 하던데 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나는. 네. 그러니까요. 야, 우리 오늘도 지금 소장 처음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반응이 더 좋죠. 네, 맞아요. 네. 뭐 술집 이게 안 돼야 돼 이런 거 오차 생겨버려요. 물의 성질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효과를 보고 계시니까 이게 지금 이제 곧 천기두설에도 뭐 촬영도 하고 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예. 네, 축하드리고 저도 와서 좀 인터뷰 좀 하라고 해서 저도 예약을 했긴 했는데 너무 비밀을 공개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천기두설이지. 이제는 뭐 파견이 차이인 거 아니죠? 그 물로 아예 돌아왔네요. 아, 너무 많이 넣지 마. 그만 넣어도 돼. 지금 두 번 했으니까 이제 세 방울까지. 그러니까 3대 1이지. 이렇게까지 한번 테스트. 세 번까지는 우리도 처음 해봐요. 벌써 풀려지네. 여태껏 한번 돌려보자. 멋진해져. 여기 좀 더 저어주세요. 이게 이제 피온이 작동했을 때 나는 원리인 거예요. 지금 여기는 한 방울, 여기는 한 방울, 여기는 세 방울. 세 배를 넣었는데도 이렇게 분해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아주 빠른 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물을 적용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좀 말씀하실 때 그 중수도 됐고 작물도 건강하고 그 냄새 나거나 원래 그 안에서 그 부패가 돼서 하는 것들 그런 게 안 나잖아요. 최적의 상태를 만드신 거예요. 마술 같은데, 그죠? 네, 정말 마술 같네요. 잉크는 잉크. 예. 야, 우리 여기서 이거 한 번도 안 해본 테스트인데 여기다 이걸 한 번도 처음 해보는 거. 딱 요 물 정도보다는 조금 덜 들어갔죠? 아, 슬슬 바뀌고요. 이것도 바뀌죠? 네. 아까보다는 옅어졌네.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용존산소도 올라가고요. 용존산소도 올라가고 기존의 유해균들을 다 죽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기 중에 있는 질소 성분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녹아 들어가서 천연 질소 그러니까 이거 유기농화가 가능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시설 자체가 유기농화가 안 난다고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제약을 풀어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돗물만 줘서 키우는 거니까 유기농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흙에서 안 크면 유기농이 아니다. 이 법이 좀 제도상의 한계라서 이제 차차 개선이 되겠죠. 오, 지금 뭐. 네, 다시. 네, 비슷해졌네. 이거 제가 지금 미리 상의 드린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보여드린 거잖아요. 이건 애들이었어요. 네. 아니, 왜냐면 이거를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안 믿거든요. 이거 그분들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이것도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데. 제가 사기, 말씀드렸나요? 아니요. 순식간에 한 거죠. 아버님, 명예를 걸고. 아, 역시. 이 공간에. 네. 달라지는 게 느낌이 이렇게까지 오늘 처음 보는데 이건 이제 제가 눈으로 보여드리게끔 한 거고 눈으로 보면 달라요. 네, 진짜 이게 녹화는 안 하고 메갈리였다. 우리도 인공적으로만 안 되겠다. 서이라 되고 우산에 해보자 이거 반응이 좋지만 우리도 하면서 놀라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본사 1544-2596, 1544-2596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